친구들이랑 여행 들어와서 네. 소주만 있었어요.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커다란 조개들. 이 동죽 조개가 저희가 아까 갯벌에서 조개 잡았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없었지? 지글지글 맛있게 익은 조개를 싹둑싹둑 잘라 매콤한 소스에 버무려 먹는 것도 이곳의 별미. 익어가는 조개를 보는 수학, 침이 계속 넘어간다. 맛있다. 맛있어. 익어서 입이 벌어진 조개를 본 찬별이 수아에게 제일 먼저 주는데. 잘라 드시죠. 이거 먹을게요. 아 그래요? 복수가 실패했네. 탈락해 만들라고. 머드팩에 대한 복수. 농담입니다, 엄마. 이게 다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어떻게 알아? 감으로? 감으로? 이건 익었습니다. 좋아. 감사합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혜준의 표정. 와, 나 이 국물 진짜 신세계인 것 같아요. 집에서 해먹어봐야지. 진짜 맛있어. 기가 막히죠? 되게 막혀요. 먹고 또 먹고 입이 쉴 틈이 없다. 오, 갈매기가 막 와, 예쁘다. 눈앞에서 날아다녀. 와, 언니. 우와, 와, 너무 예쁘다. 언니, 진짜 예술. 우와,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예쁘다. 우와. 와, 예쁘다. 갈매기 떼를 직접 보기 위해 해변으로 나온 수아이래. 우와, 대박. 갈매기에게 먹이를 주기 시작하자 갈매기들이 점점 더 많이 모여드는데 과자를 먹으러 오는 갈매기떼를 가까이에서 보는 것도 이곳 바다의 재미. 왜? 먹을 때 힘센 애들이 앞에서 다 먹잖아요. 위에서 못 먹는 애들은 목소리 자연에 동화되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수아이랭.